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마침내 방탄소년단 황금망대 정국이 솔로 앨범을 발표할지 모른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져서 국내를 물론이고 해외의 방탄소년단 팬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월 4일 이휘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국내를 물론 전세계 BTS 팬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사진을 공개하였는데요. 이휘민은 힙합을 주로 다루는 프로듀싱 팀 그루비룸의 프로듀서로 국내의 거의 모든 힙합 스타들의 앨범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올해 29세인 이휘민은 어린 나이 때부터 래퍼로 활동해 왔고 인기 프로그램 고등래퍼에서 멘토로 활약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날 이휘민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깜짝 공개한 사진은 바로 방탄소년단 막내인 정국이 등장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흑백 사진 속에서 방탄소년단 정국은 이휘민 프로듀서와 함께 웃으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진 접한 국내 엔터업계 관계자들은 방탄소년단 정국이 이휘민 프로듀서와 함께 솔로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관측과 함께 조만간에 정국이 솔로 앨범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프로듀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직후 신곡이나 앨범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내와 해외의 수많은 BTS 팬들이 SNS를 통해서 기대와 흥분에 가득 찬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